기도해라 너희의 아버지래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를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가 너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너희가 염려하니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믿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아들이요, 이제 8살이에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내일 도시락 싸가야 돼요. 도시락 꼭 싸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 시간쯤 있다가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도시락 싸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잠을 안 자요. 밤새 철야를 해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시락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마실 물도 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아들에게 왜 물도 안 싸주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버지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혹시 이런 가정이 있으세요? 내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저희 아들이요,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아버지. 작년보다 제가 키가 많이 컸네요. 그래서 옷털이가 보니까 조금 짧아졌습니다. 긴팔 한 두세 개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한 시간마다 와서 믿습니다. 아니요, 저 아들 저한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얘가 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이 이민 생활을 즐겁게 하는 이유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 너 때문이야. 너가 잘하는 모습 그거 보면서 재미로 살아. 너가 잘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너 때문이야. 저 아이가 와서요, 철야한다고 제가 밥 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절대 아니에요. 왜요? 그게 걔가 내 저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된대요. 너희가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웬 줄 아니? 지금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아버지셔, 파테르야. 그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게 돼 있는데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매일 나와서 그것 달라고.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제가 옆집 아저씨가 저희 아이를 케어한다면요, 가서 말해야죠. 내일 아침에 도시락 꼭 좀 싸주세요. 해야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구할 때마다 그것만 준다면 그게 어떻게 친부모예요? 부모는요, 그 아이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뛰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다음 무슨 얘기 하신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너희의 목숨보다 이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보세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 음식과 의복보다 너의 몸과 너의 목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게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어두우신 이유는 없으신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게에 가서 다이아몬드 뭐 10캐럿짜리를 갑자기 딱 집으면서 싸주세요. 그리고 수십만 불을 지불했다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니까 갑자기 사장님, 그리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떡 놓더니 갑자기 그냥 신문지 한 장을 탁탁탁탁 털어가지고요 신문지를 깔고 거기다 10캐럿짜리를 딱 놓고요 막 싸가지고 줘요? 그렇게 주십니까? 모르시죠? 안 그래요. 다이아몬드 이 보석을 이 싸는 케이스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0캐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이 자식을 이 값 비싼 것을 지불하고 났는데 어떻게 목숨보다 음식 안 대주겠냐? 이걸 돈 주고 사놓고 이 아들을 당신의 친아들을 지불하고 산 이 생명 하나를 위해서 음식 안 대주겠냐는 거예요. 그 케이스 안 따라오겠니? 그 말이에요. 그 케이스. 그 의복을 안 대주겠니? 그 케이스 안 따라오겠니? 그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여러분 아세요? 그 뉴스? 600만 불을 주고 한 사람 인조인간 만들었죠. 한 몇십 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600만 불 사나이를 보면서 와, 미국은 저런 것도 하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많아요. 띠띠띠띠띠 이런 소리가 나면 진짜 느리게 뛰는데 굉장히 빨리 뛴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손 한 손으로 막 자동차를 들었다 놨다 가는 600만 불 사나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600만 불 주고 이 사람을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뉴스 보셨어요? 600만 불 사나이가 굶어 죽었대요. 600만 불 사나이가 겨울에 얼어 죽었대요. 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왜 못 들으셨어요? 정부에서 600만 불이라는 값을 지불하고요 인조인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 친구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건 그냥 대주는 거예요.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도요 장교 후보생 이 사관생도 하나를 키우려면요 그를 뽑아다 놓고요 먹고 자고 입는 거 그냥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군대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미국 정부에서요 600만 불 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냥 다 대주는데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아버지는 자식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분이야. 왜 염려하니? 무엇을 걱정하니? 너희의 염려하는 이유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뭘로? 파테르,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염려한대요.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파테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주님 답답하신 마음으로 7장에도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게 천부입니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좋은 것이 마태복음에는 아가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다 좋은 것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구하지 말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지 말아요. 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하래요.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구하래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영이세요.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찾아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내일에 대해서는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그거 구하지 말고 이제 구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찾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의 미래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묻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에르테세테라고 하는 말인데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다. 네가 구하지 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얼마나 재밌으신 분이세요. 구하지 마 그래요. 그래놓고 그냥 구해 그래요. 뭘 구하지 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구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분이 아버지시기에 구해야 될 건 그분을 가지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를 초월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를 네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 아버지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 네 안에서 주인 되도록 아버지를 구하는 싸움은 너의 싸움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네가 뛰는 것 같지만 너 싸움이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 대신 파테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거는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 마음에서 상실하지 않도록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해. 그걸 너가 구하고 아버지는 오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